신화는 국내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함과 동시에 일본어 첫 싱글 발매 프로모션을 위해 오는 5일에는 일본으로 향할 예정입니다. 음악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내에서 8집 컴백 무대를 갖는 신화는 오는 6일 오사카 성홀에서 열리는 K-POP 슈퍼라이브 2006에 참석하는데요. 이후 일본에서 발매될 첫 싱글 홍보를 위해 일본 방송과 라디오 스케줄을 소화할 계획입니다. 신화는 후지 TV 인기 프로그램 와라테 이 도모와 아사히 TV 스마테이션 등 방송과 인터뷰와 함께 도쿄, 오사카, 후쿠오카 등 3개 지역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할 예정입니다.